안녕하세요. 부여의 오근호입니다. 오늘은요, 봄에 묘목 파시는 분이, 방모종을 두개 해줬어요. 근데 하나는 이큰 박이고, 하나는 조롱박이 조그마한 건데, 아유, 얼마나 많이 열었나요? 지금 수확하고 있습니다. 이 위에도 지금 세개 정도 달렸고요. 요 밑에 또네 개. 아, 저쪽에 또 따다른 거 있고요. 그래서 상당히, 조롱박도 이렇게 많이 열었어요. 근데 이 걸음, 뭐, 그렇게, 저기, 닭걸음, 유기농 닭걸음 좀 주고, 효소 줬는데 이렇게 잘 크고 있네요. 그래서 오늘은 수확해서, 삶아보려고 합니다. 조롱박, 큰박, 수확 시기. 그리고 또 삶는 방법, 만드는 방법. 예. 자, 지금 원두막에서 박을 두개 심어서요. 큰 박이 11개. 아, 조롱박이 한 30개, 25개 정도 되려나요? 그래서 서리가 와갖고 이것은 뭐 이건나 아니건나 잘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서 놔뒀었는데, 서리 오고 그래서, 이제 어차피 끝났으니까, 지금 이것을 이제 좀 타서, 삶아보려고 그래요. 삶아서, 이거 여기다 걸어놓기라도 하게. 그래서, 어우, 큰 박은 이거 엄청나게, 소스에 한네 번, 세번 정도는 삶아야 할것 같아요. 오, 진짜 많다. 자, 박수하기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. 자, 이제 작은 것부터, 이거. 일단은 자, 제일 큰 겁니다. 큰걸 잘라서 혹시 여기서 금덩어리 나오면 어떻게 되지? 그것도 안 나왔슈. 옛날에는 어떻게 했나 모르겠어요. 뭐 저걸로 하니까 쉽지 않아서 기계톱으로 한번 해볼까 하는데, 기계톱으로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, 안전하게. 안전하게. 이게 우유 먹으면 안 되니까 안전하게.
쉽겠네요. 이거 하루는 걸려야 되는데, 아, 요즘 바빠서 좀 빨리 했어요. 이쪽에는 조롱박, 물은 한뼘 정도 정하고요. 조롱박을 넣고, 아유, 시간 없으니까. 이거 얼마 안 되네. 이거 꽉찰줄 알았더니. 자, 조롱박대로. 자. 자, 여기는 이번에는 이 겉에를 비키는데요. 이건 세면서 많이면 힘들겠네요. 잘 비키지네, 그래도. 이 코끝대기를 비켜야 바가지가 예쁘다고 하네요. 그래요? 조롱박을 내년에 조롱박을 많이 심어서 진짜 이것도 판매를 한번 해봐야겠구나. 필요한 사람 있을 것 같아. 자, 조롱박으로 네, 이렇게 만들었는데요. 물을 잘못 부어서 좀탄게 있긴 있는데요. 그래도 좀 시험 먹을 것 같아요. 이것은 큰 박인데요. 아, 박 크다. 이건 바가지로 좀 써먹을 수 있을 것도 같고요. 아, 조롱박 거의 마무리돼 갑니다.